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 속도는 낮아질 거다. 금융 안정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은 나오기가 어려울 거다. 결과는 뭐죠? 금리 동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부터 계속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지속적 동결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예상대로 한국은행에서 4월달 기준금리 3.5% 동결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뒤에 판소를 통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자, 지금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따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판서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에서 유지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 부분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로 주요국에서 금융 부분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 물가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융 부분의 리스크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의 영향을 받아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 달러화는 3월 초까지 강세를 나타내다가 금융 불안 영향으로 인해 미 연준의 긴축 기대가 약화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3월 중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와 금융 부분의 리스크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달러화 움직임, 그리고 중국 경제 회복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똑같은 수준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경제는 소비가 지난해 4.4분기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수출이 IT 경기 부진 심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반도체 감산을 발표를 했죠. 수출에 대한 악재가 계속적으로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되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그간의 금리 인상 역량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나가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IT 경기 부진 완화와 함께 중국 경제 회복의 역량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3월 중 상승률이 전월 4.8%에서 4.2%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그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던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3월 중에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로 전월과 동일했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기조효과, 수요 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이후에는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중에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 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에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 3%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 시기 및 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시장금리는 3월 초까지 주요 국채금리와 함께 상당폭 높아졌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현재 무역수지 흐름, 주요국 금융불안 우려와 미 연준의 긴축에 대한 기대 약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아 상당폭 등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감소와 함께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었지만 그 폭은 축소되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하락이 이제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전밀해 나갈 거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판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이 통화정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항 1호를 보시게 되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에 도모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도래된 이후에 2011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 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보자면 물가안정도 있지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도 통화정책에 수립되어 있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앞전에 우리가 본 금통위에서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 앞으로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 이 추가 판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는 이 두 가지 요건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 속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속도를 봤을 때 저번 달에 4.8%였습니다. CPI에서. 근데 이번 달에 4.2%로 큰 폭으로 낮아졌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앞으로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3.9%로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재부에서도 올해 하반기까지 3% 초반대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되면서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작년에 급등했던 유가, 이 유가에 따른 기조 효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수요 압력이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자, 작년에 2022년 1월 달 기준에서 WTI 기준 배럴당 몇 달러였냐면 요 기준에 80달러가 진행이 되었었다. 80달러. 앞전에는 거의 뭐 한 50달러에서 쭉 상승이 되었다가 2022년 6월 달에 120달러로 폭등합니다.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달에 다시 90달러로 내려가면서 올해 상반기에 60달러 선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 기준 2022년 4월 8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 상승, 이 CPI 변동률을 봤을 때 작년 동월 대비 기준에서 그 변동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2022년 4월 이후에 유가 가격을 봤을 때 원유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80선 기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인상폭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OPEC 플러스에서 원유를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전망치는 보통 80에서 100달러 수준 거기서 이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는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감산이 되면 유가가 상승은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수요가 억제돼서 수요가 감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큰 폭으로 인상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당연히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SVB 은행 파산 위기처럼 이 은행권들의 금융위기의 파산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유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공급과 수요의 원칙보다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유가의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제일 안정적인 건 지금의 이 80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그래야지만 올해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80선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 80달러를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120에서 쭉 90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90달러 미만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율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금융 안정에 따른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예의주시하겠다. 자, 금융 안정의 상황은 뭐가 있습니까?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우리가 앞전에 경험했던 SVB 은행 파산에 따른 여러 금융위기가 도래가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은 항상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의 금융시장 위기가 결국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명시한 겁니다. 이 금융위기론이 계속적으로 발생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하나죠. 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의 실적과 이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부실 위험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기존에는 저금리 기조에 있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에 저금리 기조에 대규모 대출을 받아서 설비 투자에 나섰던 기업들이 이제는 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서 부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투자는 받지 못하고 투자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부채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원자재 가격도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따라서 원가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는 엄청나게 위축이 돼서 이익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실에 대한 위험성도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결국 투자도 못 받고 부채도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익이 감소되고 결국 예전에 벌어놨던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을 하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부실이 엄청나게 크게 부각이 되어 부채율이 늘어나고 대규모의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돼서 지금 이런 금융 위기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은행권들은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미국채 장기 채권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로 채권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발생되어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자체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서 뱅크런이 발생이 된 거죠. 이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일어난 거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또는 한국은행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 금융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 이제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기업들의 신용도를 엄청나게 은행권들에서 까다롭게 보면서 대출을 실행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고금리의 대출을 해주죠. PF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PF 대출에 따른 부채 부담에 대한 이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기업들의 부실로 이어지고 도산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올리지 못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는 낮아지는 상태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전에 우리 통화정책 방향에서 뭐라고 또 명시를 했냐면 또 중요한 앞으로는 환율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환율이 높아졌죠.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에서 봤을 때도 큰 폭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앞으로 연준 기준금리 통화정책에서도 이제 피벗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전망치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로 높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달러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무역 수지가 1년 동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무역 수지뿐만 아니라 경상 수지도 저번 달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 수지의 상품 수지도 5개월 연속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수출이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환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앞으로 중국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하반기가 찾아옵니다. 그동안은 무역 봉쇄 그리고 지역 봉쇄로 인해서 굉장히 중국 경제가 좋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는 봉쇄 자체가 전부 다 해제되면서 다시 중국 경제가 호조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뭐 반도체 감산하겠다 그리고 지금 IT 기업들의 수출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쯤 달러 인덱스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거의 1200 중반대 정도까지는 내려갔었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역수지가 경상수지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환율이 엄청나게 뛰죠.
자, 환율이 뛰면 결국엔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환율에 대한 부분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물가에 대한 부분도 안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은 작년 기준에서 봤을 때 작년은 굉장히 낮은 수치였는데 올해 가스비 인상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기세 인상이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는 있되 유가에 대한 작년치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현재 이 8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이 통화정책 두 가지 정책에 따른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를 한 거죠. 똑같이 통화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는 얘기고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 속도는 낮아질 거다. 그리고 금융 안정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은 나오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결과는 뭐죠? 금리 동결. 이게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